반갑습니다. 저는 이기욱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새로운 어느 자리에 가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자기 소개를 할때 지질학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어른이 실험실 탐험을 이제 저 ESC 모임에서 그냥 예전부터 한번 하고 계속 하던 행사였고. 저희도 언젠가 한번 제 실험실을 이렇게 한번 공개하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와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고 또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도 막 악몽을 꾸고 아침에 노트북을 집에 놔두고 오는 뭐 꿈을 꿨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조금은 긴장되기도 하고요. 제가 그 평상시에 이제 그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제 연구소에 와서 이제 뭐 2시간 동안 견학하는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돌이나 뭐 자석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따가 체험하실 내용들도 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한 10년 동안 PPT를 바꾸지 않고 같은 PPT를 계속 울고 먹고 있다가 오늘은 완전히 제가 좀 어른이 실험실에 맞게 좀 뜯어 고치면서 이제 이 자리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거의 처음 쓰는 제목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뭐 예전에는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특별한 방법 뭐 이런 식의 강의 제목으로 계속 이제 그 청소년들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일단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제목이 뭔가 좀더 자극적이어야 될것 같고 뭔가 떡밥을 던져야 될것 같고 뭐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 5, 6, 7 이런 이제 제목을 처음으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드리 강연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는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그중에 이제 계속 넘어가면서 준비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만약에 질문을 해주시면 그 곡에 맞춰서 제가 안 보여드릴 슬라이드를 바로바로 꺼내서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한 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한 2시 전에 강의를 끝내고요. 내려가셔서 실습을 하시고 실습이 한 1시간 정도 진행되고 그 마지막 실험에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석을 계속 실습을 하는 중간에 제가 마저 강연을 드리고 마무리 강연 질문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늦어도 4시 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구과학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저희가 지질학이라고 하는데 지질학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 집단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여기 202동이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는 KBSI라고 하는 연구소는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공학 하시는 분들까지 다 모여 있는 좀 특이한 연구소인데 상대적으로 지질학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여기 202동 여러분들 계신 이 건물이 이제 대부분 지질학 하신 분, 환경학, 분석화학, 해양학 이런 거 하신 분, 지하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인 뭐 삼합충, 공룡, 석유, 금속 자원, 지진, 단층 화산, 멜트, 지하수, 빙하, 강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지질학 분야에서도 그 돌멩이 연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암석학자라고 하고요. 이 제가 박사 논문 썼던 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저기 보시는 데가 여기가 서울이고요. 제가 연구한 지역이 이쪽에 춘천, 여기가 이제 춘천이거든요. 춘천 북쪽을 주로 연구를 했는데 여기가 화천, 여기가 화천댐, 여기가 평화의 댐. 그래서 이 북쪽이 이제 그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 논문 지역의 북쪽에 휴전선이 있어서 저기 좀 제가 박사 논문 결론을 좀 과장해서 설명 이제 논문 결론을 내려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잘 통과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돌멩이들을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돌들이 그 저쪽에 나오는 돌들이 좀 특이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석류석이라고 보이는 광물들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광물들을 이제 몇 년간 돌아다니면서 그 수집을 해와서 분석을 했고요. 그러다가 운이 좋게 제가 박사 학위 1년 차였는데 운이 좋게 어쩌다가 그 캐나다에 가가지고 제 화천에서 나온 돌을 가지고 당시 캐나다 지질조사소에 있던 그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고분해능 이차이온 질량 분석기 슈림프라고 하는 장비를 분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내 최초로 제가 우연히 가서 분석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분석한 결과가 저기 이제 저 1873 저 MA라는 게 단위가 100만 년입니다. 밀리언 이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18억 7,300만 년이라고 하는 연대 측정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저 결과도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 나온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22년이 지났으니까 1818억 7,300만 22년의 나이가 이제 지난 그런 돌멩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때 이제 저 우연히 8월 달에 저희 가서 분석했던 저 계기가 이제 그 이후에 제 커리어를 제 경력이라든지 진로를 완전히 다 바꿔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저 길로 이제 제가 접어들게 된 거죠. 연대 측정.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여기 KBSI에도 취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 분석한 결과가 뭐 18억 7,200만 년이라는 논문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뭐 이제 논문으로 쓰기도 했고요. 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연대 측정하는 짓을 하면서 박사 논문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청계산 화천 지역과 그 서울 남쪽에 있는 청계산 지역 그 두 개의 암석이 굉장히 또 비슷한 게 나와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을 이제 박사 논문에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논문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 뭐 하여튼 이런 게 이제 흔히 암석학자들이 하는 짓을 하게 된 거고 그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돌멩이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우연하게 여기 취직하고 나서 박사 논문 쓰고 나서 이제 그린란드에 야외 조사를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일부러 그 이후에 이제 청소년 강의를 할 때 제가 저때 입었던 옷을 계속 지금 땀이 뻘뻘 흘르더라도 저 옷을 좀 입고 다니면서 청소년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러긴 이제 망치 같은 거 여기 제가 들고 온 거는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니는 아주 작은 야외 조사용 망치인데 실제로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저희가 야외 시료 채취하는데도 유리하니까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이제 지질 조사를 많이 다니게 됐고요. 여기 그린란드는 굉장히 외지여 가지고 그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됐고 또 당연히 이제 캠핑을 하게 돼 헬리콥터로 이동해서 한 2주 정도 캠핑하면서 그 암석 조사를 하고 암석 채취를 하고 하는 짓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란드가 굉장히 큰 빙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 빙하 지역에 우리가 빙하 지역 밑에는 어떤 암석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야외조사를 갔을 때는 원래 계획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야외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저 모래를 채취해 와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여름에만 이렇게 강이 흐르거든요. 여름에만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강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삼각주가 호수에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모래들은 이 빙하 밑에 있는 암석들에 있는 모래들이 떠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빙하 밑에 있는 암석을 직접 가서 가져오지 못하지만 저 모래를 분석을 하면 빙하 밑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이제 상대적으로 추측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빙하하고 빙하 주변 뭐 모래하고 빙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관찰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빙하 주변에 있는 하천, 여름에만 흐르는 하천. 이게 또 보면은 아침에는 물이 거의 안 흐르다가 오후 2, 3시 되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모래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짓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빙하 이제 대륙 빙하가 이렇게 있는 지금은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그 빙하 주변 이 빙하 밑에 어떤 암석이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빙하 주변에 있는 모래를 저희가 한 네 개 정도 채취를 해왔고요.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그 모래에서 연대 측정이 가능한 시료를 골라내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X축이 연대입니다. 22억년, 26억년, 34억년, 38억년까지 나오는데 이 Y축은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굉장히 많은 모래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분석을 했더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암석들이 여기 보면 27억년에 크게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6억년에 굉장히 많은 개수가 분석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빙하 밑에 있는 어떤 암석들은 저시기에 생긴 암석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외조사를 한 곳이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륙 빙하가 이쪽, 이 동쪽으로 대륙 빙하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있는 건데, 이쪽은 이미 다 노출된 암석들이니까 기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연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나온 암석들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한 거를, 분석 결과들을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잠깐 다시 뒤로 가면 이 패턴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암석들하고. 그래서 그 비교를 해보니 이 중간에 있는 결과들하고는 결과가 다르고 이 맨 한 200km 남쪽에 있는 타시아륵수악이라고 하는 지역의 분석 결과와 그게 이제 여기인데 아까 이제 27억년 나온 피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빙하 아래에 있는 암석들은 200km 남쪽에 있는 지역하고 이제 연결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그때 분석 결과하고 이제 해석 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논문을 쓰고 뭐 이런 짓들을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연구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저랑 같이 야외조사를 갔던 그 지질자원연구원의 이승열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절로 건너갈 때는 물이 낮아가지고 그냥 건너갔는데 오후에 점심 먹고 캠프로 귀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물이 이렇게 건너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제가 이 사진으로 예전에 그 어디 사진 콘테스트에 냈다가 이 사진으로 아이패드를 부상으로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학자나 암석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야외조사를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청소년들 오면 주로 많이 보여주고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백두산에서 가지고 온 그 백두산 화산암이고 이거는 이제 하와이에서 가지고 온 하와이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화산암인데 일단 굉장히 색깔이 일단 다르잖아요. 성분이 지혜님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럴 때 한번 이제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가볍죠. 네. 씹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약간 네. 좀 표현이 네. 예.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암석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공기방울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그마가 그 분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출이 되면서 공기방울이 마그마가 식을 때 이렇게 쭉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색깔은 왜 다르냐? 라는 거죠. 그 선생님 지질학 전공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예. 다른 이유가? 마그마 성분이 다르죠. 아, 네. 정답. 이게 전문 용어로는 SiO2 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iO2가 그 규소, 이산화 규소인데 그 뭐 이 모든 암석의 거의 지구의 지각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인데요. SiO2 함량이 굉장히 많으면 이렇게 하얗고 SiO 한 뭐 70%, 75% 정도 되면 이렇게 새하얗게 되고 50%, 40% 정도 되면 이렇게 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와이에서 가지고 온 거긴 하지만 우리 잘 아시는 제주도에 가면 대부분 다 이렇게 검은색 현무암, 공기방울 송송송 박혀있는 암석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청소년들한테 암석, 현무암, 뭐 제주도, 뭐 이렇게 백두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보여주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파트 2로 넘어가면 저희가 근데 암석학자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야외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게 될 내용들인데 이 암석들을 실험실로 가지고 오면 이제 본격적인 분석, 암석 성분이나 이제 분석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퍼포먼스인데 이 항상 이제 그 뭐죠? 실험복하고 이제 종이 일회용 비닐 장갑, 그다음에 이제 고글, 이게 실험용으로 쓰는 고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실험복을 입고 그다음에 장갑을 끼고, 이 장갑을 끼는 이유는 암석의 성분을 굉장히 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손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어서 사람 손이 여기에 손때가 묻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청소년들 강의할 때 후반부는 이 극지에서 입은 굉장히 두꺼운 등산복에다가 또 이제 실험복을 또 입고 나머지 한 시간을 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좀 전략적으로 잘못 선택한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막 실험 끝나고 나면 항상 땀에 젖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이런 이제 암석이나 광물들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험 결과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처리를 하고 어떤 분석을 하며 그 분석한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뭐 보시게 될 텐데요. 저희 연구소가 이제 주로 하는 짓이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짓이 이런 그 화학 분석이라든가 생물 분석, 물리 분석을 하는 장비들을 저희 연구소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 장비들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외부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한테 실험 분석을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그 분석을 지원해 드린다. 이런 의미로 서비스, 이런 의미로 그 분석 지원이라는 의미로 이제 저희 연구소 이름에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뭐 오늘 보시게 될 고분해능 이차이온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장비나 아니면 이제 동위원소 현미경이라고 하는 장비나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들,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암석의 성분을 분석하고 또 암석의 나이도 측정을 하고 광물의 나이를 측정하고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어떤 동위원소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 직접 오늘 하시게 될 거는 2번, 3번, 4번을 오늘 직접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분석을 이제 직접 연대 측정에 사용할 시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 오창,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오창의 송대공원, 네,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최근에 그 무슨 방사관 가속기 뭐 새로 짓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오창에 나주하고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나주가 지고, 네, 오창이 이겼어요. 네, 그 방사관 가속기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후길이라고 하는, 여기 땀을 좀 미리 사놨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그 가속기랑 전혀 상관없이 예전에 여기 그 고등학교 멘토링을 한번 했을 때 이 고등학생들하고 이 실험을, 6개월짜리 실험을 한다고 이게 지역에 있는 데를 가자 그래가지고 이쪽에, 여기가 이제 병천 천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안 넘어가는 길에 이쪽에 바로 여기 빨간색 보이는 여기에 가가지고 야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에 변성암, 화성암이 이렇게 굉장히, 저 당시 저기가 막 길이 막 새로 났던 곳이에요. 2012년 8월에 길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저 암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혹시라도 다시 한번 가보려고 사진을 좀 찍으려고 엊그저께 월요일에 여기를 갔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수풀이 막 뒤덮여져 있고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풍화를 받아가지고 저 암석들이 다 이렇게 누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근데 이게 여기 보자. 이걸 누르면 나오나?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그 장어집이 하나 있습니다. 장어구이집 동천골이 어디지? 여기인가? 아, 예, 여기 장어집 바로 건너편인데 여기를 스카이뷰로 보시면 바로 여기거든요. 좀 전에 보신 데가. 예. 아, 요겁니다. 요기 암석. 요 암석을 저희가 이따가 분석 결과가 뭐 몇 억 년이 나왔는지 그 이 어떤 결과가 예상을 먼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2012년에 여기에, 아, 12년은 없구나. 15년. 아, 이때만 해도 암석이 훨씬 많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길이 이때, 아, 이때 갔어야 되는데. 길 내기 전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다음 지도 같은 것도 최근에는 연구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일반 뭐 누구나 다 로그인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지질도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저 대전에 있는 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정보시스템 mgo.kigam.re.kr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지질도를 이거 회원가입은 무료고요. 다 지질도도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질도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만 지질도를 보시면 얼라우 이렇게 이게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는데 가끔씩 인터페이스가 약간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갔던 곳이 오창의 여기죠. 네, 후길이. 예, 후길이라고 하는 여기고요. 지금 정확하게 길이 아까랑 매칭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네네네네. 요 길이네요, 요 길. 요 국도. 옛날 국도. 맞죠? 네네네. 옛날 국도. 아까 장어집이. 네네네네. 여기 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요 노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되게,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걸 되게 잘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I라는 인포메이션을 누르고, 여기, 지금 이렇게 되게, 저 붉은색으로 십자가 이렇게 보이는 저 지질은 되게 이제 화강암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I를 누르고, 한 번 더 눌러. 여기를 딱 누르시면 요 바로 저 지역이 어떤 암석인지 시대는 언제인지 그다음에 그 지역을 조사한 그 오만 지질독 도폭은 언제인지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주소도 나오고요. 그래서 보시면 성캠브리아 성캠브리아의 흑음부 편방. 그러니까 뭐 되게 이것도 굉장히 오래, 성캠브리아는 되게 이제, 5억 4천만 년보다 훨씬 이전인 걸 통틀어서 성캠브리아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그 뭉뚱그려진 표현이긴 한데 굉장히 또 오래된 암석이라는 뜻이 되겠고. 근데 이상하다. 왜 빨간색인데 그렇게. 아, 맞네요. 여기 요거를 보시면, 요건 좀 색깔이 자세히 보시면 좀 다르잖아요. 패턴이. 그래서 여기를 딱 누르면, 이거는 이제 주라기. 중생대 주라기 반상 흑모 편마.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 주라기라고 하면 1억 7천만 년 정도 되는 암석이 나옵니다. 그 여기 저희가 이제 암석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가져왔는데 여기가 이제 궁금하니까 여기를 띡 누르면 여기도 그냥 성캠브리아기 안구상 흑음모 편망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뭐 굉장히 오래된 암석들인데 혹시 1억 7천만 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1989년은 우리나라에서 연대 측정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전의 시대여서 저 당시에 나온 그 이제 지질도들은 그 연대는 좀 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안구상 흑음모 편마암이 뭐냐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게 원래 그 편마암 그 저거 왜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 지구과학 교과서에 그 무슨 염리, 측리 뭐 이렇게 하면서 편마암 하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 눈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제 꼬리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전형적인 안구상 편마암이고 저기 이제 가평이나 청평 이런 지역에 저런 편마암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대부분 다 18억 7천만 년 정도에 생긴 그런 암석들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런 걸 이제 좀 볼 수 있겠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랑 같이 갔을 때 대부분의 그 암석이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하얀 허연 광물들이 잘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를 요거를 이제 하나를 가져오고 학생 4명이 갔는데 요걸 하나 가져와서 1조는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2조는 이제 요거를 분석해서 서로 연대를 결과를 비교하자.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2012년에 한 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어른이 실험실을 하면서 마침 이제 청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암석들, 그 요 암석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요 암석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이따 3시, 4시쯤에 보실 결과들이 저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석을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암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암석을 나중에 부셔가지고 부시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부시는 과정들을 저희가 다 지하의 실험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동영상으로 제가 좀 넘어갈게요. 이 점에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 가서 그 암석 보관실이 따로 지하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이게 아 이게 소리가 참 지금 여기로 네네 아 그다음에 소리가 지금 저기 스피커로 아마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하는 일이 돌멩이를 먼저 자르는 이제 굉장히 큰 톱이 다이아몬드 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톱으로 현장음까지 물을 돌리면서 다이아몬드 톱으로 돌멩이를 이제 자르는 일을 하게 되고요. 이제 원래는 한 번에 잘려야 되는데 밑에 약간 남아가지고 저렇게 무식하게. 아 지금 그래서 저 안구상 화강암 지금 보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암석을 이렇게 더 광물 단위로 이제 쪼개야 되니까 쪼개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유압 파쇄기라는 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이게 돌이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이걸 몇 번 더 반복을 해서 돌을 이제 더 작게 이제 만드는 짓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오늘 요거 제가 저걸 안 만들어 놨네요. 지금 보시는 저 장비가 저희가 링밀이라고 부르는 장비이고요. 두 번째 부르는 이제 두 번째 실험이 이거는 그냥 상표 이름인데 셀프락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고전압 암석 분쇄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따가 이제 내려가셔서 보시면 저희가 1번 방법으로 시료 분석한 것하고 2번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한 거를 두 개를 동시에
마운트를 만들어서 그 전처리를 해서 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비교하는 걸 오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저게 이제 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링밀이라고 부르는데 돌 조각을 조 사이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기계 저거 움직이 저게 이렇게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이면서 그 링이 이렇게 서로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돌멩이들이 이제 조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혹시 많이 부서질까봐 30초만 돌렸는데 30초만 돌리고 나니까 결과가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영님하고 다시 한번 한 2분 정도 심하게 돌렸더니 저 돌이 이제 다 이제 돌 조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저 2번 방법이 이 셀프락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혹시 유튜브 공돌이 용달 보신 분들은 이 장비가 나오는데 그 좀 전에 있는 데다가 물을 채우고 돌을 집어넣은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그 저기 고전압으로 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이제 흘려주게 되면 보시면 저기 막 번개 표시도 나오고 저 펄스가 지금 14, 19, 24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번, 200번 계속 이제 때려주게 되면 그 광물 결정 모양대로 이제 다 부서져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링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 조절을 잘못하면 원래 돌멩이보다 더 작게 더 많이 부서질 수 있어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 고전압 분쇄기를 사용하면 그 광물의 모양대로 분리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건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직접 따로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실험이나 뭐 실험 같은 것, 뭐 공동 연구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1번 단계나 저 여기에 1번이나 2번을 다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번씩 저희가 원하는 크기대로 광물을 이제 선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는 더 가는 채를 넣고 중간에는 더 굵은 채를 집어넣어서 요거는 두 개가 공통입니다. 아까 보셨던 링밀이나 요게 이제 링밀 결과나 아까 보셨던 고전압 분쇄기나 둘 다 똑같은 요 작업을 이제 거쳐주게 되면 단계별로 이제 크기별로 이제 분리가 되니까 채질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은 건너뛰고 동영상으로 이제 대체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 다이아몬드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는 없나요? 이게 세계 지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있어요. 제가 여기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보석 그레이드로 다이아몬드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석사 논문,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천 지역을 맨 처음에 조사하게 된 이유가, 다이아몬드를 찾겠다. 그러니까 찾겠다. 하여튼 뭐 지도 교수님이 하여튼 거길 가라.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왜냐면 그때는 여기가 이제 지질 조사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그때는 민통선이 화천댐보다 훨씬 밑에가 민통선이 있어가지고 아예 가지를 못했고 평화의 댐, 그 당시만 해도 평화의 댐을 가려면 이제 군부 초소에서 뭐 이렇게 신분증 적고 매돌 메시지 들어갔다. 그 다음에 다시 나올 때 나왔다. 라는 거를 이제 적고 나와야 되는 시기였어요. 평화의 댐. 그 당시에 평화의 댐 때문에 그 길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 이제 아무도 이제 질조사를 거기 한 사람이 없었는데, 저 이제 사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지도를 잘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네네네네네. 이렇게 지금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산둥반둥과 이렇게 있고 중국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국 그게 왜 여기를 가라고 했냐면 지도 교수님이 중국에서 여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90년대 이게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게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이제 석사를 들어간 제가 근데 지도 교수님이 이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로 연결되냐 이게 이거 혹시 뭐 이것 때문에 뭐 옛날에 뭐 웬만한 그 과학 대중공 서적도 보면 뭐 이 얘기 다루는 거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지질학자들이 이게 지금 어디로 가냐. 그래서 누구는 뭐 일로 간다. 뭐 누구는 여기다. 뭐 누구는 여기다. 막 했는데 저희가 그때 생각했을 때 이 화천 지역, 연천 화천 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이제 제 입사했을 때 그 석사 과정이 저 입사한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제 후배는 차가 없어서 그럼 너는 연천으로 가라. 연천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저 형님이 물려주신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너는 화천을 가라. 그래서 이제 제 후배는 연천을 가고 저는 화천을 가게 된 거죠.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근데 이게 물론 이 다이아몬드가 뭐 이렇게 보석 뭐 이런 게 반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뭐 이렇게 뭐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일까 말까 막 그런 다이아몬드. 아니 이게 원석은 그냥 저런 암석이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조금 예.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자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그 지각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성분이 연필심하고 똑같잖아요. 그라파이트 흑연. 근데 그 흑연이 지하 굉장히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 되게 뭐 3.3kPa 아니 3.8기가파스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것이 대략 100km 지하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여기에서 두 가지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흔히 말하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이아몬드 이거는 이제 광물 이름이고요. 다이아몬드가 포함된 암석 이름은 되게 킴벌라이트라고 하는 암석인데요. 이 암석은 화산이 이제 폭발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하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는 암석이 폭발하면서 갑자기 펑 하고 지표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 깊숙한 곳에 100km 정도 하부에 있었던 탄소 결정체가 고압 탄소 결정체가 갑자기 지표로 올라오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고압 탄소 결정체 흔히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그 광물이 굉장히 천천히 지표로 올라오게 되면 천천히 올라오게 되니까 중간에 흑연으로 바뀌어서 지표에는 흑연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다이아몬드가 지시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지각 깊숙한 곳에 있었다. 두 번째는 빨리 지표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게 지구의 어떤 판구조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에 굉장히 큰 실마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마이크로 다이아몬드들은 이게 이제 뭐 칠링 답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산둥반도 뭐라고 줄루 여기가 칠링 답이 여기가 술루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이유는 뭐냐면 이 킴벌라이트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평상시에서 보는 저런 그냥 지각 물질 이거는 이제 멘틀 물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지각 물질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그리고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게 굉장히 나중에 많이 발견됐죠.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이 마이크로 다이아몬드가 지시하는 것은 대륙 충돌. 그러니까 지금 저 인도가 유라시아랑 붙어가지고 히말라야가 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면 그러니까 판 경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륙이 해양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요.
해양이 해양하고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양이 해양판에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경우는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처럼 굉장히 높은 산이 생기고 높은 산이 생기는 것만큼 그 지각 물질이 또 굉장히 깊숙이 지각 그 지하 깊은 곳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아주 작은 탄소 결정체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그런데 대륙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또 계속 힘이 가해지면서 어떤 영향의 단층이 생기고 하면서 그 마이크로 다이아몬드가 갑자기 빨리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어야 된다. 근데 갑자기 빨리 올라와야 된다. 킴벌라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대륙 충돌에 의해서 마이크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다는 게 알려진 거죠. 9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석사논문 때 여기를 가가지고 이제 화천 지역에 가가지고 하여튼 진짜 개고생했어요. 진짜 이때 막 차도 그 차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길도 없고 지질도도 없고 그 당시에는 GPS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2만 5천 분의 1 그 국립지리원에서 나온 그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내가 위치가 어디지 막 이렇게 표시하고 GPS도 없을 당시에 이 지역을 이제 샅샅이 다 뒤졌죠. 예, 다이아몬드는 비록 못 찾았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했던 게 아까 조론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논문 결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그런데 이것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국내 학자들이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게 어디로 지나갈 거냐 이 소위 한반도의 대륙 충돌대 혹시 이제 구글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나오세요. 그래서 저기 뭐 J대학의 오 교수님 뭐 Y대학의 K 교수님에서 어떤 분들은 일로 간다. 어떤 분들은 일로 이렇게 지나갔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나갔다. 어떤 분은 아예 이렇게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쪽 이 방면 대륙 충돌 예를 들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1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학설이 한 12개 정도 됩니다. 어디로 지나갈. 예, 그래서 지난 20년이 더 됐죠. 90년대 중반부터니까 거의 25년 동안 아직도 이거 가지고 그 연구 과제 해 드시고 막 이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 너무 결론으로 제가 또 점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약간 제가 딴 얘기 해도 상관없겠죠. 정말 이제 딴 얘기인데 사실 이제 제가 그 석사논문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질학은 뭐 고생물도 해야 되고 퇴적학 층서도 준비해야 되고 암석도 하고 뭐 지진학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대한민국의 많은 지질학자들이 한 게 뭐냐면 내가 뭐 A 지역을 연구를 했는데 뭐 그분이 이게 A 지역의 연구가 화석일 수도 있고 지층일 수도 있고 암석일 수도 있고 지구물 일일 수도 있고 내가 A 지역을 연구를 했는데 그 A 지역의 그 연구 결과는 중국에 예를 들면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충돌대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북중국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남중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질학 용어로. 그리고 이게 서로 다른 대륙이었어요. 그러다가 판게아는 오히려 중생대 이후에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이 북중국과 남중국이 이렇게 충돌한 건 2억 3천만 년부터 2억 2천만 년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대 대륙 충돌, 중국의 대륙 충돌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관심 많은 주제인데 아무튼 그래서 지질학 하시는 분들이 내가 남한의 A 지역을 A 지역의 어떤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그게 북중국의 어디와 대비돼서 그래서 여기는 북중국이다. 내가 어디를 공부를 했는데 아무게 뭐 삼엽충을 찾았는데 그 삼엽충은 남중국에 있는 삼엽충하고 똑같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논문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남중국, 여기는 북중국 해서 실제로는 이제 근데 또 막 다 섞여 있죠. 그게 왜냐하면 지질학은
하나의 연구 결과만 보면 안 되고 총체적으로 암석, 지구물리, 뭐 증서, 뭐 광물, 고생물 이걸 다 봐, 고지자기 뭐 이런 걸 다 봐야지만 결론이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땅덩이 대비 지질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엄청나게 지질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이 잘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이제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약간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런 약간 그 소위 패러다임, 남중국, 북중국 패러다임의 약간 그 회의와 경멸을 느끼고, 아, 나는 그런 패러다임에 이제 빠져들지 않겠다. 대신에 뭔가 굉장히 정교한, 메소드, 정교한 툴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약간 이제 암석학이나 광물학, 지질학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렇게 좀 분석 장비에 굉장히 특화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질문하신 다이아몬드를 찾으려다 실패하고, 아, 하지만 나는 뭔가 중요한 툴을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그게 어디에 했는데 남중국이야, 북중국이야, 이런 패러다임에 빠지기 싫어. 이런 좀, 예, 네, 게 있었어요. 그 제가 좀 갑자기 막 흥분해가. 대목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반도의 대륙 충돌을 찾아서 뭐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이래가지고 약 많이 팔았죠. 근데 조금 지금은 그 주제는 약간 약발이 다 했어요. 왜냐면 그런 강의 들으신 대중들도 되게 많으셔서, 그래서 한반도의 대륙 충돌대가 어딘데, 막 이미 90년대 KBS 다큐멘터리에, 98년도에 KBS 3부작 다큐멘터리에 한반도 대륙 충돌의 30억 년 대륙 충돌의 비밀 뭐 이래가지고. 근데 발견한 사람, 그게 누군가가 거기다 광업권을 설정해 놓고 광업 조사 그 채굴권을 하지 않는 한 주순 사람이 소유주가 될 거예요. 네네네. 광업권이 아닌 이상에. 네네. 자, 제가 좀 너무 흥분해가지고 옛날에 과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이게 전처리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전처리 과정을, 내려가시면은 두 조로 나눠서 첫 번째 조는 저 보시면서, 현미경을 보시면서 직접 핀셋으로 고르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될 거고요. 1인당 5개인가? 10개인가 직접 붙이셔야 됩니다.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광물을 분리를 했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엔 결국 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게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밥풀떼기 모양의 광물, 저 광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광물이 한 0.2mm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초등학생 때문에 초등학생용으로 만든 슬라이드인데, 이게 이제 눈금 하나가 1mm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쌀이 한 5mm 정도 되고요. 근데 연대 측정에 사용되는 광물은 부피비로 따지면 쌀 한 톨에 2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광물이고요. 이따가 현미경으로 보시면 아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하늘색이 1mm 곱하기 1mm 박스에 저 정도 광물을 핀셋으로 직접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조가 요걸 하시는 동안에 2조는 그 저렇게 고른 광물들을 저희가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를 이제 직접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시료를 집어넣으면 원래 이렇게 그 굉장히 투명하고 육각형의 잘 생긴 광물들인데, 그 전자현미경을 보게 되면, 전자현미경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구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가 연대 측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대 측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모이셔서 그 저 슈림프 실험실에 가셔서 슈림프를 직접 하시는 거를 할게요. 근데 요것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시료를 하나하나씩 그 고르고 나면 그 양면 때 이제 최종적으로 연대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2.5cm 반경 직경을 가지는 그 플라스틱 디스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오늘 보여드릴 분석에 사용할 시료는 아까 여기 1단계, 2단계 말씀드린 것처럼 링밀로 광물을 분리한 걸 링밀이라고 해서 심었고요. 셀프렉이라고 한 거를 이제 고전화 암석 분쇄기로 부신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확실히 셀프렉이 광물이 좀 더 크고 더 확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용으로는 미리 전자미용 사진도 다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슈림프라고 하는 장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그 돌아가시면서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분석을 하시는 걸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결과도 좀 미리 구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컨닝 같아서 살짝 넘어가고 그 나머지 내용들을 그 밑에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분석을 요 내용부터는 밑에 내려가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